소연아, 성민아, 밥다 됐다. 빨리 나와서 밥 먹자. 네, 엄마. 소연아, 너도 빨리 나와. 엄마, 누나는 밥안 먹는데요. 뭐? 왜 밥을 안 먹어? 몰라요.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무슨 일이지? 소연아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엄마, 나 오늘 지갑 잃어버렸어요. 그 안에 중요한 물건 다 있는데, 나 어떡해요? 뭐? 어디서? 뭐가 들어있었는데, 돈도 많이 잃어버렸어? 돈은 엄마가 줄게. 돈은 천원 있었어. 근데 카드, 사진, 명함, 열쇠 다 잃어버렸어. 어, 엄마 나 어떡해. 야야야, 야, 야, 인성아. 왜? 부탁 하나만 할게. 부탁? 무슨 부탁? 나 어제... 어? 이거 뭐야? 여자 지갑 아니야? 응, 어제 주웠어. 근데 니가 좀 돌려줘 뭐? 내가? 왜 내가 돌려줘? 니가 주었잖아 하하하 <laughs> 내가 여자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잖아 수줍어서 너 진짜 이유가 뭐야? 음 뭐야 이거? 민호 너? 뭐? 이 사진 때문이야? 별로 안 예뻐서 만나기 싫어? 야 그게 아니라 됐어 니가 돌려줘 나 바빠 먼저 간다 안녕 야, 인성아. 야. 여보세요. 지갑 주인이세요? 네? 지갑 주인 아니에요. 네? 아, 네 지갑. 어떻게 드릴까요? 여긴 한국대학교인데. 한국대학교요? 지금 갈게요. 아, 네, 지가 정말 고맙습니다. 지금 갈게요. 지금은 제가 좀 바빠요.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. 내일 오후 3시요?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내일 커피 살게요. 커피는 됐어요. 내일 봐요. 뭐야, 이 사람? 아이고, 힘들다. 이 학교는 왜 이렇게 크지? 도서관이 어디지? 아, 저기요. 네? 저요? 네, 죄송하지만 도서관이 어디예요? 아, 도서관이요? 음, 저쪽이에요. 저쪽이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 학교 학생 아니세요? 네, 지갑 찾으러 왔어요. 지갑이요? 네,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 학교 학생이 주었거든요. 그래서 받으러 왔어요. 요즘 지갑 잃어버린 사람 많네. 네? 아,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 볼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저 김소연인데요. 지금 도서관 앞이에요. 아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왜 아직도 안 오지? 어, 아직도 안 가셨어요? 어, 안녕하세요. 30분 기다렸는데, 지갑 준 사람이 아직 안 오시네요. 정말요? 진짜 나쁜 사람이네? 전화해보세요. 아, 괜찮아요. 기다릴 수 있어요. 어, 인성아. 어, 민호야. 공부해? 어, 숙제해. 이분은 친구? 어, 아, 아니야. 이분은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고, 아까 처음 만났어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민호라고 합니다. 야, 진짜 예쁘다. 네?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너는 왜 나왔어? 아 맞다 이 지갑 때문에 어? 그거 제 지갑이에요 네 진짜요? 그럼 그쪽이 김서연씨? 뭐야 그럼 네가 그 나쁜 사람이었어? 무슨 말이야? 누구세요? 아빠 저예요. 어 그래. 다녀왔습니다. 오늘 지갑은 받았니? 네 받았어요. 카드는 다 그대로 있어? 다 있는데. 다 있는데 뭐? 아니에요. 아빠 저 방에서 좀 쉴게요. 어 그래 그래 좀 쉬어라. 음... 음... 어. 지혜다. 여보세요. 안녕 소연아. 응, 지혜야. 오늘 지갑 받았어. 응, 받았어. 카드까지 그대로 있었어. 근데 지갑 주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. 진짜?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야. 어, 근데 있잖아. 그 사람 친구는 정말 괜찮았어. 친구까지 만났어? 뭐야? 관심 생긴 거야? 어, 조금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다음 주에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인성아, 인성아. 그 여자애 있잖아, 김소연. 예쁘지 않냐? 또그 얘기야? 또그 얘기가 아니라, 진짜 예쁘잖아. 안 예쁘다고 말한 건 누구였지? 야,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진이 이상했잖아. 아무튼,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, 마음대로 해. 아, 다시 한번 전화해볼까? 또 30분 늦으려고? 뭐? 예쁜 여자만 좋아하지 말고 공부해, 공부! 뭐? 너 이리 와. 내가 틀린 말 했냐?